오늘은 감추인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독특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록도 짧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 마지막 죽음을 지나는 과정에서 가장 쓰임받고 아주 존귀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다 마무리해드린 그런 제자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오늘 제목이 감추인 제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감추인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나오고 여기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두 분 다 예수님하고 아주 관련이 밀접하게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이 위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이 있고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결정적인 옆에서 마리아를 잘 챙겨서 참 가만히 꿈꿔자 하다가 그 옆에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 분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제자들이 도망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없는데 이 사람만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깨끗하게 장례식을 챙겨드린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그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의 시작과 끝을 장식한 사람이 성경의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면 재밌는 것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기록이 잘 없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야말로 감추인 보배와 같은 사람. 무슨 많은 기록도 없고 이분이 무슨 크게 잘했다는 것도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날 때 가장 예수님 전후에 예수님 좌우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쓰임받고 멋지게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전부 다 빌라도 고난 준 사람, 베드로 부인한 사람, 제자들이 하나같이 옆에서 제대로 못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런 실패하고 흩어지고 도망친 제자들인데 빙산의 일각처럼 그 수면 하에 남아있어가지고 마지막에 곧 남아있었던 제자, 숨어있었던 제자 이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첫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이 사람은 숨겨진 제자예요. 숨겨진 제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따라다니고 예수님하고 같이 활동한 제자들도 많았지만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를 들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 주변에 은둔해서 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감추인 보배와 같이 여러분 빙산의 일각과 같이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가 밑에 들어있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교회에서도 앞장서서 봉사활동하고 아주 그렇게 열심히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말도 잘 못하고 저같이 좀 소심증이 있고 앞에 나서는 걸 늘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면 상당히 가능성이 나요. 이 사람은 원래 그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은휘하더니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소심증이 있고 대인 기피증이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까 싶어서 겁이 나가지고 소심해가지고 숨어 있었던 사람, 은휘했다. 아주
가만히 엎드려 있던 사람, 은둔적인 소심한 약간 자폐증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숨겨진 제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거의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후로 우리가 늘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은 숨겨져 있다가 BCAD라고 여러분 비포 크라이스트 안노 도미니, 예수님을 만나기 비포 이전과 애프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가만히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때 빌라도의 앞에 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한 사람은 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숨겨진 제자다. 여러분, 비밀스럽게 아주 여러분 천국의 그 독특한 천국의 기가 막힌 영광을 축복을 성경은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걸 비밀이라고 해요. 비밀번호를 제대로 맞춰야 문이 열리고 현금이 인출이 됩니다. 천국의 그 비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을 따랐다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숨겨진 제자다. 숨겨진 중에서도 감추인 보배와 같은 아주 기중하게 감추어져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떨 땐 기질상 고통을 많이 느끼잖아요. 적극적이지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런 사람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께서 쓰실 때는요, 기질대로 약점대로 약점이 강점되고 강점이 특징이 되고 특장점이 되고 개떡같은 성질도 개성있게 쓰신다 이러잖아요. 내가 성격상 기질상 소심하든 말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은 오랫동안 숨겨진 제자였어요. 전혀 나타나지 않은 제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남은 자 사상이 중요합니다. 남은 자.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고 다 절을 하고 다 히뜩 넘어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은 엘리야 나만 남았거늘. 그럴 때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말고도 7천명을 남겨놨더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그런 범죄한 시대에 7천인을 남겨두시는 분이에요. 남겨두신 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고독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숨겨진 제자들이 그 엘리야 시대만 해도 타락한 시대에도 7천명이나 이 7천이라는 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위대한 영웅들이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막 대단한 강력한 탁월한 엑셀런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름도 없는 것들, 숨겨진 것들, 볼품도 없는 것들, 똥폼도 안 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주께서 감추인 보배를 발굴, 스카웃, 캐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숨겨진 여러분 이름 없는 자들을 얼마든지 캐내는 거예요. 성경의 여성들은 어떤 여성들일까요? 제가 어디 집회 갔는데 여전도 연합회 집회를 하는데 그 회장님이 기도할 때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숫자에도 안 들던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옛날에 숫자 계산할 때 여성들은 뺐어요.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것들을 요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황송이, 감축이,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옛날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간 것 같지만 그 여성들 중에 한나와 요게벳과 에서드와 마리아와 남자들 100명이 1000명이 못한 일들을 그 성경의 위대한 여성들이, 에서드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한나의 기도 하나가 여러분 루시라는 한 여인의 선택이 역사와 민족을 새롭게 하고 왕이 선지자가 남정네들 1000명이 못한 일들을 여러분 이름 없는 여인들이 하는, 기도하던 그 시대 한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로 들어 쓰시는데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5대양 6대주에 여러분 교회 이름이 월드 비전 교회니까 월드 크리스찬들이 많은 거예요. 세계 곳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용사들이 곳곳에, 빙산의 일각이 여러분 응? 그저 수면 위에 드러난 거는 조그맣게 돼 이 밑에 엄청난 인재가, 엄청난 자산들이 여기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고독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신앙생활은요 고독한 게 아니에요. 내만 남았다고
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19장 18절에 그 시대에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원망을 하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겨놨다. 걱정하지 마라. 너 말고도 많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안 되면 당나귀를 통해서 돌멩이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시지 존재가 자질이 기질이 체질이 위대한 영웅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실 때는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천한 자가 존귀하게 되고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없는 자가 강하게 부유하게 되듯이 그 소심한 것이 사람들 앞에 얼굴도 잘 못 내밀고 얼굴을 가리고 여러분 아주 이 소심증 때문에 말도 잘 못하고 교회 성가대도 못 앉고 주일학교 반사도 안 하고 여전도에 회장을 하면 도망가고 그런 사람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숨겨진 제자들이에요. 숨겨진. 결정적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심각한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팔아먹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을 때 이 사람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 이때를 위함이야 짜자잔 나타나가지고는 그냥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옆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존말할 때 달라 이 사람밖에 없었다니까. 그러니 멋쟁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진가를 발휘한 사람은 숨겨진 제자. 평소에는 입을 다물고 평소에는 사람이 있는 둥 없는 둥 그저 무지렁이 같이 묻혀 있었던 흙 속의 진주와 같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다. 감추인 보배와 같이 나타난 숨겨진 제자. 우리가 활동적이지 못하고 낯을 가리고 그런 소심한 신앙이 있다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성격대로 오히려 그런 사람은 더 감추어진 보배 같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결정적일 때는 그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전에는 형편이 없었지만은 안노 도미니 주님 이후에는 담대해지지요.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죠.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은 임자 만나면 바뀌는데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그분을 우리가 임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 임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팔자를 고치고 성품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성품이 변화가 일어난다 할 때요 소심쟁이가 대심쟁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쪼잔한 건 그대로 갑니다. 째째한 거 그건 그대로 가는데 그게 째째한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아주 브라이어티하고 센스티브하고 아주 그러한 훨씬 더 다채로운 훨씬 더 아주 다양한 아주 감각적인 섬세한 디테일한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이나 기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유가 옵니다. 예수 믿고 나면 자유가 옵니다.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10원 빼기 이러니 구원이 아니고 은혜 받고 나면요 모든 얽매이는 것을 두려운 것에서 사망, 고통, 가난, 질고에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게 되니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상한 자유가 신바람이 해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목사님요 나는요 찬송도 잘 못하고요 목사님요 저는요 대표기도 시키지 마세요. 대표기도 시키면 구역예배 안 올래요. 괜찮아요. 대표기도 하기 싫으면 그냥 입만 다물고 있어요. 묵상기도 하고 조용한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뭐 꼭 그래 뭐 모가지를 따가지고 그래 소리를 벼락같이 질려야 되는 거. 성질대로 기질대로 성깔대로 사세요. 그냥 시끄러운 거 싫어하는 사람은 조용하게 묵상기도 조용한 기도 하면 되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자유가 왜요? 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전혀 이름도 없었던 모습도 나타내지 않았던 숨겨진 제자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쓰임받는 수가 있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기질을 약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약점을 자랑하고 약점으로 승부하고 약점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약점을 강점으로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숨겨진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날 때가 옵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없지 뭐. In Christ. 예수 안에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포도나무 가지의 비밀은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그냥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지가 열매 맺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애를 잘못 쓰면요 똥 나와요. 그냥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밑에서 자연스럽게 자양분이 수분이 공급이 되면서 그냥 꽃이 피고 울찬 물오른 나뭇가지가 되고 자연스러워요. 신앙에서 성장한 부흥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한동안은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때가 이르매 그들이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그 때가 차고 타이밍이 무르익으면 역사가 나타나. 지금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조용하게 저분이 집사인지 구분도 안 되고 그런 분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너무 시끄럽게 신앙생활 안 해도 괜찮습니다. 조용한 사람 좀 성격상 그렇게 아주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 찬양대도 잘 안 앉고 그런 사람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찬양대 못 앉는 사람 있더라고 보니까 가운도 못 입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서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숨겨진 제자였다. 예비 멤버 여러분 축구 시합을 할 때도 요 11명이 뛰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전체 명단이 11명에 23명 정도가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후보가 골킵도 한 명이 되지 골킵이 다리 다치면 여러분 누가 골킵 맡겠어요. 그래서 골킵도 꼭 여러분 두 명이 가는 거예요. 두 명, 세 명이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후보들 11명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뛰지만 뒤에 딱 버티고 있는 숨겨진 후보들 이 사람들도 막상막하의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앞에 나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은 얼마 안 돼도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웅들은 숨겨진 사람들 오히려 감추인 보배와 같은 사람들이 진면목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지금은 미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선뜻 났을 때는 야 김집사 언제 저렇게 준비가 돼 있나 박집사 어떻게 저렇게 영적으로 준비가 겸비가 채비가 돼 있냐면 그런 숨겨진 제자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예비자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제자일까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5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을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공회의원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유력한 제자다. 공적인 사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쓰임받을 때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까요? 일부러 가난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 시대 산헤드린 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요. 이 사람은 여러분 공무원이요. 공적인 위치의 입장에 신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총독 앞에 가서 공적으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치가 신분이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요? 힘있게 하세요. 힘있게 유력한 제자가 되세요. 유력한 제자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섬기고 배워서 내가 실력을 갖춰서 남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다 할 때 뭐 여러분 청소부가 청소하는 걸 겸손하다 안 합니다. 사장님이 화장실 청소할 때 겸손하다 하는 거예요. 온유하다고 할 때 여러분 힘달구리 걷고 약해가지고 안녕하시모니까 그걸 온유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하다는 것은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 속에 엄청난 마력 힘의 단위를 마력이라고 하는 말 한 마리가 끄는 걸 그걸 마력 일마력이라는 거예요. 속에는 엄청난 야생마 꽃피 풀린 망아지가 막 잉 할 때 그 막 길길이 뛸 때 그 엄청난 파워가 있는 그 말이 길들여져서 임자 만나서 백마탄 기사할 때고 또각 할 때고 백마의 그 컨디션 아주 준마 명마 에마가 왜 나오노 하여튼 그런 명마가 준마가 되었을 때 그런 백마가 되었을 때 아주 그 품위가 기품이 당당한 그런 상태를 온유하다 한다니까요. 온유하다는 것은 매가리가 없고 힘달구리가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내적인 힘이 있지만 외유내강 속에는 굉장한 파워가 있지만 한없이 부드럽고 겸손하고 착하고 그런 걸 온유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렇습니다. 일부러 가난하지 마세요. 힘없는 걸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병원에 갈 때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겠어요? 마음씨 좋은 의사를 찾아가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놓고 어머 죄송해라 죽었다 그러면 아니 되지. 성질은 좀 거시기 해도 저분이 한강 이념에서 최고 아이가 저분이 그 분야의 콩팥 수술, 저분이 간암 수술, 저분이 최고 아이가 성격 상관없이 거기 갑니다. 실력이 있어야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공회원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 시대에 여러분 유력한 사람, 힘이 있었기 때문에 힘있게 쓰임받는 거예요. 실력을 돋구세요. 일부러 실력이 없는 걸 겸손한 채 하지 말라니까요. 미숙한 걸 여러분 겸손한 채 가장하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적자 생존을 얘기하고 정글의 법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힘이 없고 영적으로 내가 시험 들고 영적으로 내가 무기력해지면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겸비해서 속으로 성령 충만 하는 하나님의 겉으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네. 여러분 사람이 인재라고 할 때 참 저 사람은 인재다. 인재가 이게 여섯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한문으로 말하면 첫째, 재물 제자를 써서 돈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물 제자를 써서 참 인재다. 저 사람은 돈이 되는 사람, 유력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물건도 여러분 효자 상품, 장수 품목이 있더라고요. 롯데, 자일리톨금, 오리온, 초코파이, 농심, 새우깡, 빙그레, 바나나우유, 동아제약, 박하스, 강동제약, 비타 500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건 그 초코파이 하나 개발해가지고 오리온은 회사가 먹고 삽니다. 서울 모자 이러면 그 서울 모자가 그게 중요한 거요. 우리 오늘 장로님 말입니까? 그 브랜드 파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분이 그거 초코파이 하나 만들어가지고 초코파이 보세요. 이건 요 초코파이 주일학교도 초코파이, 군인 아저씨도 초코파이, 베트남 가면 제사 지낼 때 초코파이 놓고 제사 지낸다 그런 거요. 인기 짱입니다. 그게 신라면 그거요. 선교사님들 외국 가보면 신라면 그게 맵싸한 게 그거 신라면 쫄쫄하게 삶아놓으면 울면 멋있다고. 얼반 죽입니다 그냥. 밤중에 신라면 하나 삶아먹었으면 막 소원이 없다. 다른 데서는 그 맛을 못 내는 거요. 약간 맵싸한 게 약간 그 열이 나는 것이 약간 그 같은 밥맛 없고 입맛 없을 때 그거 한 봉다리 쫄쫄하게 끼리 먹으면 끝내줍니다. 여러 가지 브랜드가 제품이 있지만 혜태 브라보콘, 혜태 에이스 크레카, 혜태 맛동산 거 얼마나 맛있는데. 여러분 새우깡은 어릴 때도 손이 가고 지금도 손이 가요. 손이 가요. 그게 그 말이요. 수많은 까자가 제품이 쏟아지지만 돈이 되는 게 따로 있어요. 유력하게 쓰임만. 두 번째는 제목 제자를 써서 기둥 같은 사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도요, 참 저 권사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유지가 됩니다. 성가대 대원은 많아도요, 들어 립서비스만 하는 것들도 아니겠나. 그 소프라노 알토에 저분이 소리를 차고 나간다 아이가. 그런 분이 있어요. 그 기둥 같은 사람, 제목감이 있다면 제목감이. 여러분 나무가 많지만 기둥은 따로 씁니다. 독버섯은 6시간만 되면 쑥 자라지만요, 제목감이 되고 기둥이 되려고 하면 30년, 100년은 자라야 된다 그러잖아요. 인재가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재가요. 저희같이 이렇게 저는 노래를 잘 못하거든요. 우린 성가대 앉으면요, 옆에 테너가 센게 앉았으면 테너를 따라가고 베이스가 센게 앉았으면 베이스를 따라갑니다. 지 목소리가 없어 우리는. 그게 문제예요. 우린 찬양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장경동 목사님 TV에 볼 때마다 기분 나쁜 거예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찬양도 잘하시고, 참 하나님도 불공평하시지, 어떻게 장 목사님은 저렇게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그러다 보면 인물은 제가 좀 낫기 때문에 그냥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장 목사님 들으면 섭섭하시겠지만 뭐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뭐. 제목감이라는 것은 기둥 같은 그 공동체를, 그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거. 기둥은 몇 개 안 돼요. 기둥 같은 사람이, 주력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제주 제자를 써가지고 솜씨가 빼어난 사람. 솜씨가 기가 막힌 사람이 있어요. 솜씨가. 사람은 솜씨가 있어야 일을 하지요. 솜씨, 맵씨, 맘씨, 씨가 좋아야 돼. 씨가. 솜씨가 있는 사람이 일을 하지. 일 못하는 건 일 저지릅니다. 네 번째,
있을 제자를 써가지고 자리만 차지하는 철밥통 같은 인간이에요. 이건 하여튼 자리만 차지하고 넘도 못 가게 하고 지도 못 가고 하는 이 하여튼 넘 가로막고 있는 거 이 인생 방해물 있을 제자를 써서 하여튼 철밥통 같은 인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재앙 제자를 써서 있을수록 골 때리는 새끼가 있는 거예요. 재앙, 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게 사람이 있잖아요. 대구 지하철에 불 쏴지는 거 있잖아요. 죽으려면 지만 죽지 말라고 불을 쏴지려가지고 333명이가 막 불에 타고 큰 후진적인 사고다. 선교사님들이요, 창피하다는 거요. 선교사님 얘기할 때, 야, 누구 나라는 88 올림픽 따고 월드컵 따고 굉장한데 뭐 불 쏴지르는 것도 보이는 것도 웃긴다는 거요. 그런 후진적인 대형 인재가 사람이 불러들인 사고가 터질 때마다 해외 가면 아주 창피하다는 거예요. 국가 여러분 이 명예를 떨어뜨리는 사건이에요. 왜요? 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가다 누구 기름통 들고 있던 얼른 내려요. 옆에 서 있다가 그냥 시끄럽합니다. 그 한 사람이 기름통을 쏟아가지고 불을 쏴지려니까 수백 명이 수만 명이 큰 고통을 당합니다. 재앙을 불러들이는, 화를 불러들이는 인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섯 번째는 싸울 제자라고 해서 적재함 할 때 있잖아요. 적재함. 축복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축복을 쌓아가는 사람이. 참 저분은 복을 불러들이네. 누가 오면 야, 니만 오면 비가 온다 야.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보면요. 니는 비를 끌고 댕기나. 누가 오기만 오면 비 오는 사람 있다 그래요. 저분만 오면 복이 되고 니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가문의 영광이 되고 아이고 애기야 네가 우리 집에 오면서 우리 집이 이렇게 좋아지고 참 옛날에 진리를 모르던 가정에 네가 와서 예수 믿고 시어머니 시동생 다 복음 전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복을 불러들이고 복을 쌓아가는 쌓을 제자를 써서 한문으로는 인재라고 할 때 여러분이 제자를 이렇게 여섯 가지로 다 다르게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왕이면 돈이 되는 사람, 남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세요. 이왕이면 기둥 같은 사람, 가문의 영광이 되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핵심적인 사람이 되고 직분자가 되고 이왕이면 선한 직분을 사모하고 이왕이면 여러분 내가 솜씨를 실력을 돋궈가지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이왕이면 내가 있을 제자, 재앙 제자 이거는 안 좋은 거 이거는. 그리고 내가 있음을 인해서 그곳에 축복이 쌓이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망할 놈의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가면 복이 따라옵니다. 화가 있는 사람이 가면 화가 따라옵니다. 차를 타도 운전 잘하는 사람 차를 타야지 운전 못하는 거 차 타고 가다 전봇대 받으면 같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제자들은 많았어요. 예수님 주변에 열두 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댕겼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력한 자, 공회원, 힘 있는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결정적일 때 여러분 예수님 무덤에 계실 때 다 도망가고 팔아먹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옆에 누가 있었어요? 의리부동한 것들. 예수님 제자 훈련 그 3년 농사가 실패로 돌아갈 지경에 그때 그냥 혜성처럼 쫙 나타나가지고 빌라도의 앞에 가서 그 어두운 시대 예수님 같이 알고 친하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이 거기 베드로인데요. 내 모른다. 내 저 사람하고 관계없다. 쫓겨난 딸 앞에 가서 내는 모른다. 니는 아나. 부인하고 저주하던 그 시대에 어이 사람은 당당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줘서 왜요? 공회원이니까. 자기도 공무원이요. 힘 있는 사람이요. 신분이 뚜렷한 사람이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그렇게 하세요. 유력한 자라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마가복음 15장 43절 여기 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얘기하는 단어가 존귀한 자다. 존귀하다는 표현이 뭐예요? 존경받고 기중 여기는 사람.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야베스를 얘기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 야베스는 원래 애물단지라는 뜻이에요. 우리말 하면 애물단지예요. 엄마가 야베스를 볼 때마다 어이 애물덩어리 내가 니 노타 죽을 뻔 안 했나. 야베스는요 고통과 수고라는 뜻이에요.
태어날 때 엄마가 난산을 해가지고 엄마를 죽을 뻔한 아이예요. 그런 야베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원컨대 복에 복을 더하사 주의 손으로 도우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 잘해서 팔자를 고친 사람이에요. 야베스 기도는 딱 다섯 마디밖에 안 돼요.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가 야베스 기도입니다. 야베스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 애물단지 주제에 그 야베스가 자라면서 역대상 4장 9절은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 이왕이면 여러분 존경받고 이왕이면 여러분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세요. 말랐고 애물단지가 되고 말랐고 왕따를 당하고 말랐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으시네. 여러분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이 마음 놓고 힘있게 나를 들어 쓰실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존귀한 자가 돼요. 존귀한 자. 이 아리마대 사람을 표현할 때 마가복음 15장에서는 굳이 아리마대 사람, 이 사람은 존귀한 자요. 사람은 쓰리고를 자리에 댄다고. 쓰리고가 뭔지 아세요? 고상하고 고독하고 고난을 즐기는 사람들. 여러분 반드시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주일이 옵니다. 고난 없는 축복이 없어요. 연단 없는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고난당함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고난당함을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할 때 아무 일도 없으면 그건 버린 자식입니다. 하나님은 매를 쳐서라도 고난을 통해서라도 처박아서라도 기도를 시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듭니다.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가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축복도 없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을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고난과 고독이 있어야 돼요. 고독이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독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해서 사랑하면 다른 걸 사랑할 게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고독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고독하게 만듭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한 사람이잖아요. 진짜로 맛있는 걸 먹지 왜 거절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한 사람 다니엘이 남다른 총명과 지혜를 눈을 열어주셔서 그 시대의 총리 대신을 내리 세판을 하도록 도지사가 100명이 넘는 나라에 그런 제국의 도지사로 들었어 국무총리로 들어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거절할 줄 아는 사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결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고난당하는 걸 즐거워한 모세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 흐름을 자세히 보면 뭐 모세가 사실은 그래 결단한 건 아니에요. 40살 지나고 부르게 나이를 지나고 로얄 코스를 마스터하고 모세가 한지 뭔지 아세요? 사람 때리잡습니다. 지가 뭐 고독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쫓겨난 거예요. 그 일단 맞아 죽을까 싶어서 야간 도주하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성경은 어쨌든 간에 하여튼 거절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거절한 건 아니고 지가 실수해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기득권을 포기 안 할 때 하나님 뺏어가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선택하게 만든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꼬라박아 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인간적으로 사람을 때리 죽이고 거기 있다간 체포가 돼서 죽을 것 같으니까 야간 도주를 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받는 걸 즐거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전후 좌우에 하나님이 섭리, 작정,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경륜을 가지고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고독을 찾아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내 걸 뺏어갑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강아지를 더 좋아하고 귀여워하면 하나님이 강아지 삶아 먹어버립니다. 표현이 좀 거시기 하지만은 사랑이라는 건요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사랑이라는 건 독점적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하나님 37제로 할까요? 28제로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맞고요 사실이고요 내가 강아지를 20%만 좋아하면 안 될까요? 안 되지. 거기에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100%를 원하고 100%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100% 책임주는 건 고마운데 100% 간섭하는 건 싫어합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의 갈등이 숨바꼭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한 자를 고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한 자에게 쓰리고를 주신다니까요. 고독을 즐기면서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으세요. 고독을 즐기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코스예요. 하나님 코스. 하나님은 때로는 빼앗아가서 때로는 처박아가지고 독특한 코스로 집어넣어가지고 인생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졸업하면 고상학점이 똑 떨어진다. 눈치가 구단이 되는, 감각이 발달되는, 어따 하나님 굉장하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뺏기기 전에 미리 자수해서 광명 찾고 미리 항복하고 심령의 자유를 누려 애달프고 애착을 부리는 게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뺏어가는 줄 아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치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지 뭐. 사실은 그 애착이 그 아주 애살스러운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것을 빼앗아가면서 그런 연단의 고독의 가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유력한 제자로, 존귀한 제자로 들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꾸만 내 마음속에 약점이 있고 내 마음속에 서글픔이 있고 참 기질적인 약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성격을 돌아볼 때마다 행복하기보다는 참 민망하고 죄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10년 전에 여러분 꼬라지하고 지금 현재 모습하고 비교해보세요. 엄청 새마을 운동된 겁니다. 엄청 변화된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은 인간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장로님 한성질 했다. 아이고, 그때 혈기 충만할 때는 혈기가 센 인간들은 길 가다 넘 싸우는 거 보고 자네가 잘못했구만, 아저씨가 틀렸네, 그래가지고 중간에 덮어쏘고 두드리 패고 두드리 맞고 자기가 옆에 구경하다 다 다물러주는 거예요. 혈기가 강한 사람은요 이기질 못하는데,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나면요 사람이 사그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잖아요. 소금이 뭔지 아세요? 주일학교 설교하는데 어린이 여러분 소금이 뭐예요? 그러니까 배추 지기는 거예요. 김장 담글 때요 소금에다 시퍼런 배추에다 소금 뿌리 넣으면 새벽기도 갔다 오면 팍 죽어버리는 싹 깔아앉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빛이요 소금이 있고요 소금 맞으면 그냥 죽어버린다. 혈기가 깔아앉아 버려. 거친 형상이 확 죽어버리는 빛이 때깔라고 먹깔라고 맛깔라고 아싸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성경은 굳이 마가복음 15장에는 야,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섬길 수 있기 위해서 제대로 선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힘있게 사세요. 억지로 겸손한 채 하고 조금씩 앉아있지 말고 배우기를 힘쓰고 일체의 비기를 배우느라 배우세요. 배우세요.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어디 갔다 놔도 버티세요. 암병이 들이닥칠 때도 믿음으로 이기세요. 남편이 부도가 났을 때 호떡을 팔더라도 모가지 빳빳하게 들고 도도하게 팔아. 관악구에서 호떡을 제일 잘 팔리라. 내 호떡 안 사먹기만 해봐라.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밀가루를 적게 넣어가지고 부풀어가지고 요따만한 걸 이따만한 게 뻔튀기 해가지고 그러면 되지 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명품을 만들어가지고 호떡을 찰떡같이 만들어서 팔면 되지. 안 된다,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이 말이요. 덩소평이가 여러분 중국 경제를 중국을 근대화시킨 덩소평이가요 프랑스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덩소평이가요 그냥 중국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유학을 가가지고 그 유학 가가지고 프랑스에서 유학생일 때 두부 장사했잖아. 두부 장사. 두부를 어떻게 짜가려면 다섯 개를 여섯 개를 만들고 어떻게 두부를 새벽 일찍 디스플레이를 해가지고 어떻게 두부를 맛을 내가지고, 여러분 유학생이 본업은 공부하는 거지만은 짜투리 시간에 아르바이트 같이 두부 장사하면서 거기서 시장 경제 원리와 세계 경제와 역사적 사명을 파악을 간파를 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이 살아요. 감각이. 그 고난의 시절에 학생 시절에 여러분 아르바이트 한 것이 그게 부업이지만은 사실은 중국 경제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경제 원리를 체득 터득할 수 있는 게 그 유학 시절에 덩소평이가 프랑스에서 두부 장사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대에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제자가 될 때 어떤 제자가 되어야 마땅하냐. 힘 있는 제자가 되세요. 돈도 열심히 벌어요. 어떤 분은 보니까요 연초에 100만 원을 만 원짜리 깔깔한 거 신권 52개, 그 다음에 5천 원짜리 바꾼 거 30만 원, 천 원짜리 20만 원을 바꿔가지고 어머니 1년 동안 이거 가지고 헌금 생활하세요. 구역 예배 갈 때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52주, 만원짜리 한 개만 꺼내면 52주잖아요. 그렇게 용돈, 헌금 생활할 것까지도 다 챙겨드리더라고요. 어머니, 요거 가지고 헌금하세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걸 깔깔한 거 그래 챙겨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효도를 하세요. 효도를 하려면 힘있게 살아가자, 이 말이요. 세월을 아끼고, 새벽을 깨우고, 불꽃같이 살아서, 하나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몸띠도 강건하게 하셔서, 막, 일을 해도 안 피곤하고, 막, 해도 해도 안 피곤하고,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막,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막, 바람같이, 불꽃같이 살아가지, 막, 새벽부터 시장가 들고 뛰고, 막, 창피한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래서 살아서 힘있게 되어서, 교회에 진짜 어려운 분들 보고 가서, 김 집사, 얼마 안 되지만 보태 써라. 신랑 수술했는데 돈이 없다며. 그때 여러분 10만 원만 지어줘봐요. 눈에 눈물이 팍 쏟아집니다. 만 원짜리 하나가 얼마나 맛있게 귀하게 쓰인 줄. 그래서 유력하게 되라 이 말이요. 그래서 억지로 가난하지 마라 이 말이요. 가난이 미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부자는 나쁜 게 아니에요. 지껄 하는 걸 부자라지만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때 그거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사람은 유력한 자요, 존귀한 자였기 때문에,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마지막에 잘 챙겨드리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다. ...하고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껏 들어서시고 그래서 내가 아 음식점에 갔을 땐 짓게 다시서 은혜 받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현장에서 인정받는 사람 40이 되면 본격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이게 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아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놓은 것도 아니고 안 벌어놓은 것도 아니고 이게 애매하다니까요.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주님 내게 마지막 천군 천사들 대동해서 나팔 불고 오실 때 그때 문우나 이 소리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현실에서 공회원이요 현실에서 부자요 유력한 자요 현실에서 잘나갔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